네, 2014학년도 수시 대학 입학 정보박람회 이번에는 조선대 만나보겠습니다. 고은혜 입학사정관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학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선대학교는요 1946년에 광주 지역에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자라는 광주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설립된 최초의 민립대학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78개 학과학부가 존재하고 있고요. 약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규모의 종합사립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경향신문 대학 지속 가능 지수평가에서 전국 27위를 차지했고요. 수업률 또한 졸업생 3,000명 이상 대학 중에서 전국 10위를 차지하는 경쟁력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호남 제1의 명문사학입니다. 네, 다양한 수시 전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엔 다양한 수시 전형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대학은 수시 모집으로요, 모집 인원의 65.5%를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1차는요, 크게 입학사정관 전형과 군사학과 전형,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 전형이 있고요. 수시 2차는 일반 학생 전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1차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다 보니까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진로 탐색 활동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활발하게 있고 또한 그 인성도 착하고 또 앞으로 지원학과를 위해서 어떤 진로 계획이 뚜렷한지 그런 점도 저희가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 2차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400 그리고 출석 성적이 100 이렇게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에 좀 학생부 성적이 충실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수시하면은 아무래도 면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접 같은 경우는요, 수시 1차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다 보니까 이제 40%를 차지를 해요. 그런데 이제 면접은 구술 면접, 신축 면접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 공통 질문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 제출한 학교 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 면접을 본 학생들은 면접 전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고 또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면접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시 2차는 대부분의 학과는 면접은 없고요. 다만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직 적성을 물어보는 그런 인성 면접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친구들도 선생님으로서 어떤 자질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조선대 수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조선대학교에서는 수시 모집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1차로는 학생부 성적으로 또 수시 2차로는 수능 성적으로 이제 애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수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대학에 입학하셔가지고요. 장학금의 혜택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